안녕하세요. 모노아이티비입니다. 최근 2년간 저는 레이저 CNC에 푹 빠져 지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개인이 이러한 컴퓨터 제어 장비를 소유하고 운용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5년 전쯤인가부터 3D 프린터가 30만원대에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요즘엔 뭔가 좀 만지작거린다는 분들이라면 3D 프린터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근데 3D 프린터를 1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단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 난관은 레벨링이에요. 물론 오토 레벨링이 있는 장비들도 있지만 조금만 사용해보면 레벨링의 장인이 되지 않으면 이 레벨링 때문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이 걸린 수많은 출력물이 배드에서 떨어지거나 휘어지거나 노즐이 막히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출력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시간을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또 다른 아쉬움은 이 가로 세로 20cm에 두께 3mm밖에 안 되는 출력물 하나 뽑는데 13시간이 걸린대요. 요즘엔 그래도 고속 3D 프린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속도가 10배 빨라져봐야 1시간 18분이나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3D 프린터가 아니면 절대 만들 수 없는 형태가 존재하고 내 손으로 설계한 도면을 직접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3D 프린터가 아직도 매력적인 장비임에는 틀림없어요. 다만 3D 프린터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3D 프린터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장비들이 하나둘씩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온 게 CNC예요. 저는 바로 CNC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스핀들 기반의 CNC였는데 CNC라는 녀석은 말 그대로 꿈의 장비였어요. 당연히 3D 프린터를 대체할 만한 최고의 장비이기도 했고요. 직접 사용해보기 전까지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CNC는 일반 가정에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장비에 가까워요. 진공청소기를 뛰어넘는 엄청난 가공소음과 가공분진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소중한 보금자리를 공장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예였어요. 물론 이 공예스러운 난관을 해결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나름 난이도가 높은 편인 소프트웨어에 친숙한 저에게도 CNC 소프트웨어는 거대한 벽과 같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3D 프린터처럼 입체 가공을 하고 싶다면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장비보다 몇 배는 비싼 소프트웨어 값을 지불해야 할 거예요. 이처럼 스핀들 기반의 CNC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운 녀석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건 저렴한 다이오드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레이저 CNC예요. 예전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에 레이저 CNC는 잘못된 명칭이라고 주장하시기도 하셨는데 CNC라는 명칭은 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이에요. 앞자를 따서 CNC, 한글로 말하자면 컴퓨터 수치 제어가 되는 거죠. 즉 CNC는 컴퓨터로 수치 제어를 해서 가공하는 장비를 말하는 거라서 장비에 스핀들 모터를 탑재하든 레이저를 탑재하든 모두 CNC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저는 최근 2년 동안 세 가지 장비 중에 레이저 CNC를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 녀석도 단점은 있어요. 일단 가정에서 사용하시려는 분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건 레이저 CNC로 가공을 할 때 특히 커팅 작업을 위주로 하시려 한다면 반드시 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인 작업의 경우 레이저 출력을 비교적 약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발생하진 않지만 커팅의 경우엔 꽤 많은 연기와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사용하신다고 해도 자주 사용하면 이웃집에 민폐를 주기엔 충분해요. 하지만 환기 문제만 해결될 수 있는 장소라면 3D 프린터 정도의 작은 소음과 월등하게 빠른 가공 속도 그리고 뛰어난 가공 정밀도에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장비가 될 거예요. 물론 레이저 특성상 3D 가공은 할 수 없지만요. 생각해보니 제다이에 광선검을 장착하면 3D 가공도 할 수 있겠네. 근데 3D 가공을 할 수 없다고 3D 가공물을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2D 가공물을 쌓으면 3D 가공물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쌓아서 만든 거라 계단같이 층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3D 프린터도 이러한 층을 쌓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3D 프린터의 출력물도 표면을 열심히 사포로 갈아주면서 층을 없애는 수고가 필요한 것 같이 레이저 CNC로 만든 이러한 층이 있는 가공물도 사포로 갈아주면 얼마든지 입체 가공물을 만들 수 있어요. 다만 뼈를 깎는 수고 대신 나무를 깎는 수고를 해줘야겠지만요. 아무튼 3D 프린터의 이러한 아쉬움 때문에 벌써 레이저 CNC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쇼핑몰 등을 통해 레이저 CNC에 대해 검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혼란스러운 게 레이저 파워에 대한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어떤 제품이든 20만원 이하의 제품은 거르세요. 레이저 출력이 5.5W 또는 40W 미만의 제품일 테니까요. 이러한 제품들은 종이나 가죽같이 약한 재료 정도만 겨우 자를 수 있는 정도예요. 그것도 아주 느리게요. 각인조차도 제한적인 재료에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5.5W면 5.5W지 40W는 또 뭐냐고요? 이건 레이저의 실제 출력이 5.5W인 레이저를 그냥 5.5W로 표기해서 판매하면 되는데, 레이저 CNC 시장이 형성되던 초기에 너도 나도 레이저 파워가 높아 보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아 보이는 레이저 모듈에 입력되는 파워를 표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그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각종 쇼핑몰에서 40W 레이저라고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레이저는 실제 출력 5W급 레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현 시점에서 실제 레이저 출력 40W를 낼 수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이기도 하지만 가격도 100만원대가 훌쩍 넘어가요. 다시 말해서 5W급은 40W, 10W급은 80W, 20W급은 160W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상세 스펙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W, 즉 와트 대신 MW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제품이 있다면 이 역시 패스하세요. W 대신 MW로 표기하는 레이저들은 앞서 말씀드린 5.5W급도 안 되는 제품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무튼 레이저 출력이 높으면 더 두꺼운 재료를 커팅할 수 있고, 같은 재료라면 더 빨리 가공할 수 있으며 더 단단한 재료까지 가공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강력한 레이저로 순간적으로 모재를 태우기 때문에 그을음이 적게 생기는 것도 장점 중 하나예요. 하지만 레이저 파워가 높아지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레이저가 필요하다고 권장해 드릴 순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가공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레이저 파워가 필요할까요? 한마디로 정리할 순 없지만 두께 3mm까지의 목재나 가죽 또는 검은색 아크릴판이나 이와 비슷한 정도의 모재를 커팅하려면 최소 5.5W의 레이저 모듈이 필요해요.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판에도 각인을 할 수는 있지만 표면에 검은색 아크릴 물감 등을 발라서 표면 처리를 해야 하기도 하고 만족스러운 퀄리티를 보장하진 않아요. 좀 더 두꺼운 두께 8mm 이내의 목재나 가죽 또는 검은색 아크릴판이나 이와 비슷한 정도의 모재를 커팅하려면 최소 10W의 레이저 모듈이 필요해요.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판에 각인을 할 수는 있지만 선명한 각인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표면에 검은색 아크릴 물감 등을 발라서 표면 처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각인할 수 있어요. 더 두꺼운 8mm 이상의 목재 또는 검은색 아크릴판이나 이와 비슷한 정도의 모재를 커팅하려면 20W의 레이저 모듈이 필요해요.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 표면에 아무런 표면 처리 없이 그냥 깔끔하게 각인을 할 수도 있어요. 투명 유리판에도 검은색 아크릴 물감 등으로 표면 처리를 해주면 이 정도로 각인을 할 수 있어요.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머그잔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다이오드 레이저로 금속판을 커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속은 커팅할 수 없어요. 명암 정도로 얇은 0.1mm 알루미늄 판 정도는 어떠냐고요? 안 돼요. 더 얇은 건 어떠냐고요? 안 돼요. 더 얇은 건 어떠냐고요? 직접 해보세요. 아무튼 제가 아는 다이오드 레이저는 금속을 자를 수 없어요. 어딘가에서 다이오드 레이저가 금속판 자르는 걸 보셨다고요? 같은 자리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면 자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머리카락으로 나무를 자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투명한 모재를 커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해요. 이거 역시 안 돼요. 또한 표면 처리 없이는 각인도 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옅은 컬러의 아크릴판조차 커팅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는 레이저의 파장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다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요. 다이오드 레이저로는 투명이 아닌 유색 아크릴판에 각인하는 정도로만 만족하세요. 그럼 투명 아크릴판을 커팅할 수 있는 녀석은 없냐고요? CO2 레이저라는 게 있어요. 저는 레이저 출력 30W짜리 CO2 레이저 CNC를 사용하고 있는데 30W짜리 CO2 레이저 CNC 기준으로 두께 5mm짜리 투명 아크릴판까지는 자유자재로 자르고 각인할 수 있고, 투명한 유리판에도 아무런 표면 처리 없이 각인할 수 있어요. 30W면 파워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30W 다이오드 레이저로는 투명 아크릴판을 자르거나 표면 처리 없이 투명 유리판에 각인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CO2 레이저가 최고 아니냐고요? 또 그건 아니에요. 같은 파워의 레이저라면
목재 가공엔 다이오드 레이저가 더 효과적이에요. 이처럼 가공하고자 하는 재료에 따라 어떤 레이저가 더 적합한지를 알아야 자신에게 맞는 레이저 CNC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최근엔 적외선 레이저가 장착된 레이저 CNC들도 꽤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적외선 레이저는 어디에 적합할까요? 정답은 각인이에요. 역시 투명 모재엔 해당이 안 되지만 아주 정밀하고 고퀄리티를 요구하는 각인이 필요할 땐 적외선 레이저만한 게 없어요. 투명하지만 않다면 거의 모든 재료에 가리지 않고 아주 미세하고 선명하게 각인을 할 수 있어요. 레이저 특성상 각인엔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외선 레이저는 각인에 특화된 레이저예요. 하지만 커팅을 시도하면 마치 다이오드 레이저로 금속판을 자르는 것처럼 좌절감을 맛보게 될 거예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